자, 코스의 평균값 정리예요. 코스의 평균값 정리. 얘는 평균값 정리를 좀더 일반화한 거라고 이게.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 코스의 평균값 정리. 여기서 보면 GB 빼기 GA인데 여기서 GX가 뭐면은 Y는 X라면 얘가 뭐가 돼? B 빼기 1이 되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1이잖아. 그게 평균값 정리지. 그럴 때 평균값 정리에 분모가 꼭 b 빼기 a, y는 x일 필요가 있냐? y는 gx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얘에 대한 증명은 이건 로피탈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여서 뭐야 미적분 AP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근데 얘를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잘 함수를 새롭게 잘 잡아서 뭐를 해? 롤 정리, 평균값 정리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게 코스의 평균값 정리이고요. 이게 일반화된 형태인데 다른 거는 꼭 미분을 한번 해야 돼? 평균값 정리 두번 해도 되지 않냐? 세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n번 미분한 걸로 가는 것을 우리는 테일러 정리라고 얘기해. 평균값 정리를 한번 미분, 두번 미분, n번 미분으로 가는 거. 일반화된 방식이 분모를 새로운 함수로 두는 거 하나와 미분을 여러 번 하는 걸로 하는 형태로 일반화되어 간다. 일단 얘를 증명하는데요. 네,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가정이 G'X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OK잖아. 근데 이 식에서 얘가 혹시 0 되면 어쩌냐? 그러면 이거는 이거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0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보이는 거야. 왜 나중에 GB 빼기 GA로 나눌 때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처음에 시작이 GB하고 GA가 같다라면, 근데 이 함수는 미분 가능 연속이니까 Y 값 같대. 그럼 뭐가 돼? G 프라임 C가 0 되는 C가 어딨어? AB 사이에 존재하겠지. 근데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은 얘는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은 A와 B 사이에서는 뭐다? 미분하면 0이 아니다 했는데 0이 나오잖아. G'X는 0이 아니다. X가 어디? A와 B. 근데 C는 이 사이에 있으면 0이 안 돼야 되는데 0이 되니까 애들 둘은 서로 모순. 이렇게 해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편하게 나누자. 이런 마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함수를 세팅할 거냐? 요거 신경 쓰면 돼. 나는 왜 미분해서 C 넣고 미분해서 C 넣으니까 뭐야? 미분하기 전에 게 GX, FX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각선을 곱해서 새롭게 만들 거야. 나는 주로 이렇게 FX를 어떻게 넣어? FB 빼기 FA. 갈로 GX. 빼기 GB 빼기 GA 갈로 FX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야 서술에서 핵심 뭐지 가정을 적어야 되잖아. 라지 F는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지. 왜? 얘는 숫자고 GX FX가 연속 빼도 연속 실수 빼도 연속이니까. 그럼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한 함수를 뭐야? 뭐 이제 대수적 연산에도 미분 가능하잖아요. 나누기를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라지 FA를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라지 FA를 구하면 여기에 A 넣으면 FAGA, 요 A 넣으면 FAGA가 사라져서 A 넣으니까 FB GA 빼기 FAGB가 돼. 마찬가지로 라지 FB는 B를 넣으면 BB, B 넣으면 BB 사라지니까 B 넣으니까 마이너스 FA, GB. B 넣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GA, FB. 이 식과 이식 같은 거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정리? 롤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네요. 그러면 이제 바이 뭐 롤에 의해 롤 정리에 의해 뭐다? 라지 F 프라임 C가
0인 C가 어디 있다? AB에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함수지 앞에 건 숫자잖아. 그럼 미분하면 FB 빼기 FA G 프라임 C 빼기니까 넘기면 는 GB 빼기 GA F입니다. F 프라임 C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가정에 GB와 GA가 오 같다면 모순이잖아. 같지 않지? 같지 않으니까 나눌 수 있고 여기 G 프라임 C도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럼 나누면 GB 빼기 GA분의 FB 빼기 FA가 G' C분의 F' C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얘가 코스의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코스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뭐다? 로피탈 정리를 증명하는 거.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을까? 고3 AP 과정에 로피탈 정리를 증명하는 것을 하라고 해서 일단 코스의 평균값 정리 한번 증명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증명하여 로피탈 정리 증명하는데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입실론 델타로 논법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걸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